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11월 들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덮었던 아름다운 단풍들이 이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쌀쌀한 날에도 저는 오늘 따뜻하게 붕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동막저수지입니다. 오늘은 동막저수지의 하우스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붕어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칸반의 별이 빛나는 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더, 더, 좀 더. 그렇지. 더, 더, 더. 그렇소. 그렇지. 오, 힘쓴다. 야, 이번에 아주 찌울림 좋고. 오. 오, 이게 CR이 좀 되나? 오,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그래, 오케이. 앞에 이 단풍이 촥 들었다 지금 지고 있는데 뭐 풍경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분은 참 좋습니다. 어제 달도 밝았고. 아, 그래요? 네. 몇 수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대략? 잘 모르겠네요. 안 찍어봐가지고. 네, 그럼 산리망 한번 직접 확인해볼까요? 네, 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바닥에.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바닥으로 올릴까요? 바닥으로. 오케이. 네. 이게 아우, CR이 붕어 CR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네. 여기 밤에 큰 게 많이 나오고요. 네. 지금 현재 산림망에 넣은 건 3자 이상만, 대물 이상만 넣은 거고요. 대물이 조금 안 되는 것들은 다 다시 방류했습니다. 아, 낙은즉시 방생을 하셨군요. 네. 지금 언뜻 봐도 35 이상 되는 CR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손맛도 아주 끝내 좋겠습니다. 아, 아주 묵직하고 좋았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찌울림은 어땠나요? 스물스물 천천히 잘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아주 밤낚시를 제대로 만끽하셨네요. 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찾은 이곳 동막저수지는 약 5,000평 규모의 그런 주변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입니다. 연안에 방가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잔교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개인 출조객과 또 단체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곳입니다. 겨울에도 잔교에서 물대포를 가동해서 겨울철 물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곳 하우스 낚시터는 약 80석 규모의 아늑한 공간인데요. 아, 이곳은 바닥 낚시와 내림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요. 이칠대까지 한 대만을 사용해서 손맛을 즐기는 손맛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또 전체적인 리모델 공사를 해서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멋진 붕어들의 찌울림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도바늘이 날 것 같다.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수온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하게 세팅을 하는 게 좋겠죠. 낚싯대는 26대 경질대를 선택했고요. 원줄은 모노필라멘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1.5호입니다. 한봉돌 바닥 채비고요. 오늘 두 바늘 채비를 했는데 피 압사 1.5호로 7cm 정도의 길이로 붕어바늘 7호를 결속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전장 65cm, 몸통의 소재는 나노고요. 오뚜기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력은 약 2.2g 정도, 비교적 가볍게 먹는 그런 저부력찌를, 중저부력찌를 선택했습니다. 이 찌에 전자탑 구목을 장착해서 오늘 하우스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분 단품으로 콩알 낚시를 해볼 예정인데요. 천연 어분 100cc를 넣고요. 여기에 물 60cc를 넣어서 5분 정도 충분히 숙성을 시켜줍니다. 숙성이 된 후에 약 30-40회 정도 시대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의 어분으로 바뀌는데요. 작게 달아서 오늘 콩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탁 그 앞에. 그렇지. 아, 입질 끊었어. 으차. 아, 어우, 힘 좋다. 으차. 으차. 오우, 야, 드디어 첫 수가 나오는구나. 야, 이거 안 떠. 끝까지. 오우, 씨알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오우, 그렇지. 야, 드디어 첫 수가. 오우, 붕어도 깨끗하고 좋네. 자, 많이 써라. 바늘 빼줄게. 자, 드디어 첫 수가 나왔습니다. 와, 붕어 깨끗하고요. 아, 힘이 아주 굉장하네요. 자, 오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오늘 몇 수째입니까? 7수 했습니다. 아, 7수? 예. 아, 힘이 좋죠? 무지하게 좋아요. 예. 어떤 미끼의 반응을 지금 하고 있죠? 지렁이요. 지렁이요? 예. 아, 그럼 지렁이 짝밥으로 하시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렁이하고 어분하고 짝밥으로 해요. 아, 찌올림은 어떠셨어요? 네, 찌올림은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예요.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예. 어, 괜찮네요? 예, 예. 예, 예. 계속 손만 보십시오. 예. 네. 아이고. 자, 방금 전에 제 옆 조사님께서 붕어 한 수를 올리셨는데 어떤 미끼에 반응했는지 여쭤보니까 지렁이 짝밥에 붕어가 입질을 해줬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지렁이를 먹었다고 해서 저도 두 바늘 채비니까 한쪽은 어분, 한쪽은 지렁이로, 지렁이 짝밥 채비로 미끼에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한쪽은 원래대로 어분 달고요. 이건 이제 집어줘. 그다음에 미끼는 지렁이에 반응하니까 생미끼인 지렁이로. 자, 얼른
합니다. 자, 여기 손맡이기 때문에 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두 번 정도 이렇게 꿰주면 빠지지 않고 계속 바늘 끝에 달려 있겠죠. 자, 이 상태로 자 붕어가 아주 먹기 좋은 사이즈의 지렁이로 바늘 끝에 달아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질을 해줘야 될 텐데. 으쌰! 잘 들어갔어. 자, 저 중앙 펜스 지금 수심이 2m가 나옵니다. 자, 저는 26대, 현재 26대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 중앙부의 수심이 2m 정도. 자, 저기에 가까이 펜스에 가까이 붙여준 찌가 멋있게 올라와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낚시를 즐기고 있는 이 동막저수지 하우스 실내 굉장히 공기가 맑고 쾌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실내 전 구간이 현재 금연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우리 조사님들 사이에도 비흡연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하게 실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늦은 오후 시간 입질을 주시하면서 낚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통사고 같아. 와, 그 밑에 고기들이 있는데, 야, 아주 까탈스럽네. 꼬리에 걸린 것 같아, 꼬리. 자, 올라오냐? 어휴, 일어서야겠다, 이거. 됐어. 아이고, 힘은 좋다. 그래, 정확하게 꼬리에 걸렸네. 자, 오래간만에 입질을 한번 다시 받았습니다. 아, 입으로 먹은 건 아니고요. 아, 꼬리에 걸려서 찌가 살짝 움직이는 걸 챔질을 했습니다. 아우, 꼬리에 걸렸더니 그냥 손맛은 더 좋네요. 자, 계속해서 붕어 입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오늘 낚시하시면서 오늘 조항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굉장히 예민하고요. 네네. 네,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아, 그래요? 평소에도 이곳 자주 찾으시나요? 네, 자주 오는데. 네네. 평소에는 한 4, 50마리는 잡거든요. 아, 하루에요? 예. 예. 오. 오늘은 조항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네. 그렇게 입질이 좀 까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아, 예. 그 지금까지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 예. 어떻게 대처를 보통 하세요? 예, 목줄 약간 길게 하고요. 그리고 미세한 입술까지 자세히 봐야 되니까. 한눈 안 파면 되겠죠. 아, 집중을 좀 더 하시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몇 수 정도 하신 거죠? 오늘 첫 수 했어요, 지금. 아, 첫 번째? 네. 아, 알겠습니다. 더 많이 손맛 보십시오. 예. 네.
네, 현재 시간 오후 4시 30분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확한, 정직한 그런 붕어의 찌올림보다는 아주 미약한 깔짝깔짝 내지는 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의 좀 까칠한 어신들이, 입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모든 조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어제 갑자기 추워진 탓에 붕어들이 지금 예민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 밤이 되면서 늦은 밤으로 갈수록 입질이 좋아졌고 또 조항도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면 이제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올 텐데요. 밤낚시 한번 좋은 조항을 기대해 보면서 계속 낚시를.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좋았어. 아, 그렇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지금 지렁이 짝밥채 비에 아주 붕어들의 입질이 활발한데요. 미끼를 딱 넣자마자 바로 예신이 들어옵니다. 깜빡하고. 그리고 30초 이내에 본신으로 이어지는 쭉 올리는 입질. 아주 재밌는 그런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낮 시간에 좀 조항이 안 좋아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녁이 되면서 밤이 되면서 활발한 조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더, 더, 좀 더. 그렇지. 더, 더, 더. 끌었어. 쳐. 그렇지. 오, 힘쓴다. 야, 이번에 아주 찌올림 좋고. 오. 오, 이게 CR이 좀 되나? 오,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그래, 오케이. 좋다. 아, CR 좋다, CR 좋아. 밤 되니까, 아유. 이번엔 월척 이상 되는 녀석이 나왔네. 자, 늦은 밤 되니까 CR도 엄청 커집니다. 야, 이 녀석 힘 아주 제대로 썼고요. 자, 월척이 훨씬 넘는 사이즈인데요. 찌올림 또한 예술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오늘 별밤 낚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웠습니다. 야, 이번 시간 두칸반의 별이 빛나는 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동막저수지 하우스에서 붕어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촬영 당일날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훨씬 더 좋은 조항을 보여줬고요. 덕분에 저는 많은 붕어들의 찌올림과 손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동절기 하우스 낚시, 수온이 안정되는 시간대를 집중 공략한다면 많은 붕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까운 하우스로 출조하셔서 붕어들과 데이트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